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한 생각을 적고 보면 참으로 인생은 짧다 하는 생각이에요. 풀끝에 맺힌 이슬과도 같고 돌길이 부딪혀서 차가는 그런 불꽃의 빗줄기와도 같은 것 같고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또 여름인가 하니 가을들하게 귀뚜라미 울음이 들려오고 휘영청 달이 밝아서 자연이 없는 시 한 구절 듣다 보면 어느새 백설이 천지를 단청하는 정막 강산이 되고는 하지요. 봄이 여름이고 여름이 가을이어요. 가을에 또한 겨울이 담겨 있으니 그러다 보면 인생 70이 꿈결처럼 텃없이 흘러서 상여 소리를 따라 나서게 될 것이에요. 사내아이 출산 기쁨에 새끼줄에 고추 달아 문간에 걸어놓고 돌았으니 북망산 빈터에 묻힐 상여소리가 들려오고 어찌 보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세상이고 권태와 불만으로 가득 찬 먼지 많은 세상이 아닌가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비록 인생이 짧다고는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슬퍼하는 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고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여쭈었어요. 스님,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요? 그 스승이 대답하셨어요. 행복? 행복이라.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제 눈앞이요? 그러면 어찌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지요? 너에게는 바로 너라는 것이 있어서 보이질 않는 게야. 그럼 스님께서는 보셨는지요? 너만 있어도 보이지 않거늘 나까지 있다라고 하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그럼 스님, 저도 없고 스님도 안 계시면 볼 수가 있는 것인지요? 허허,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도대체 보려고 하는 놈은 누구이던고? 예, 우리 삶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의 그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행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보다 더 좋은 말씀을 보다 또 훌륭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로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바로 반야의 샘 시간을 맡은 지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어요.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지요. 보다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글귀와 함께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이란 여행과 같으니 그대여 그 길을 걸어가라. 인생이란 선물과 같으니 그대여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봐라. 인생이란 꽃과 같으니 그대여 그 향기에 취하라. 인생이란 공과 같으니 그대여 그 공을 잡아라. 인생이란 노래와 같으니 그대여
그 노래를 불러라. 인생이란 신비와도 같으니 그대여 그 베일을 벗겨라. 인생이란 고통이니 그대여 그 아픔 견뎌라. 인생이란 아름다움이니 그대여 그 고음을 느껴라. 인생이란 경이로움이니 그대여 그 참맛을 맛보라. 인생이란 풍요로우니 그대여 그 넉넉함을 누려라. 인생이란 사랑이니 그대여 그 사랑의 씨앗이 되라. 인생이란 빛이니 그대여 그 가슴에서 빛을 발하라. 예, 지난 시간에는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잃었던 본바탕을 되찾게 하려는 뜻으로 세워진 그런 일주문과 수미산의 동서남북을 관장을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자원한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등의 사천왕과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번뇌를 꺾어 없애는 일을 하는 금강역사, 또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세속과 부처님의 세계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 유아무, 공과 색, 깨끗함과 더러움의 대상이 둘이 아닌 그런 불의의 경지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공간적으로 상징해 놓은 그런 불의문과,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봉안했던 인도의 스투파에서 유래된 탑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을 위시한 수많은 성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모셔놓은 탱화 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불상 및 보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보살상은 바로 깨달으니, 즉 각자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불보살상을 형상화시킨 것이에요.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하였을 때에 바로 지상에서 우다연 왕이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전단 향나무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한 것이 바로 불상의 시원이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경전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지어진 이야기이지 역사적인 근거를 살펴본다면 바로 2세기 초엽 인도의 서북부에 있는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했다라고 하지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공양을 행해 왔다고 해요.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스스로도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한 형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해서 한량없는 어떤 부처님의 덕성을 자칫 일부분으로 국한시킬 수 그런 있지 않냐는 우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요. 그러나 불보살님의 형상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모신 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민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불보살상을 제작하게 되었죠. 우리가 불보살상을 모시고 예배와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신행상의 방편으로서 불보살님의 덕성을 기리고 우리도 불보살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그 형상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거나 미신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를 한다거나 또한 우상숭배로서의 어떤 믿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를 창시한 교주이셔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만들어졌지요. 우리나라 초기의 석가모니 불상은 서 있는 입상일 경우에 시무의 여원인 그런 수인을 하셨고, 또한 앉아있는 좌상일 경우에는 선정인의 수인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통일신라 이후에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하는 모양의 항마촉진을 하는 것이 거의 통례로 되어 있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주로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이 되고, 응진전, 나한전, 영산전, 팔상전 이런 곳에도 바로 주불로 봉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상에 대해서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달리 노사나불 또는 자나불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태양을 의미하던 그런 말이었는데, 변일제처 또는 광명변조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바로 태양이 모든 곳을 두루두루 비추는 데 비유를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밀교에서 바로 대일열에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이지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신 또는 법신불로서 우주와 인생에 들어있는 영원무변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당체로 하는 부처님으로서, 모든 부처님들의 본질인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해서 모시는 부처님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불상이 봉안된 불전을 우리는 대광명전 또는 대적광전이다 부르고, 이 불상은 바로 화엄경의 주전불로서 화엄종에서는 주예배불로 존중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구원인을 짓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에 집게손가락을 감아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뜻하고 또 왼손은 중생세간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부처님과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본래 둘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에 대해서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한 수명과 또한 무한한 광명을 보장해주는 시간적, 공간적인 영원한 부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서방의 극락 정토를 주재하면서 중생들에게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주는 그런 대자대비의 부처님이시지요. 아미타 부처님은 먼 옛날 바로 법장 스님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48가지의 큰 서원을 세워서 훌륭한 나라를 세울 것을 다짐을 하고, 자신과 남이 함께 성불하기를 원해서 극락정토를 이룩하신 부처님이시죠. 이 세상의 어떤 중생이든 착한 일을 행하고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바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은 보편적으로 아미타 정인과 그 다음에 구품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다음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불상에 관해서인데, 약사열의 부처님은 온갖 사람들의 병난을 고쳐주시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재난과 근심을 소멸시켜주시고, 의복과 음식이 넉넉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부처님의 진리를 잘 실천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처님이세요. 달리 약사 유리광열에 또는 대의왕불이다라고 하는데, 약사불은 보편적으로 손에 약이 들어있는 약합 등의 그릇을 들고 있고,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또 약사 십이지신상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지요. 아, 다음은 미륵불에 관해서인데, 아, 미륵부처님은 현재 도설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계시는 그런 미륵보살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약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그런 미래불이시지요. 부처님 제세시에 바로 도설천 2000년이 지나서라고 했는데, 도설천의 그 기간 2000년이 바로 우리 지구 이 세상은 56억 7천만 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미륵이란 원래 인도의 옛말 마이트레야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서 사랑, 우정, 자애 등을 의미하던 말이었어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뜻으로 옮겨서 바로 자시보살이다라고 하지요. 미륵 하생경에 보면 장차 전륜성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미륵이 태어나서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세 차례의 설법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를 해서 이 땅에 용화 세계를 건설하리라 하는 것인데, 바로 미륵불을 모신 전각을 우리는 용화전, 또 미륵전, 또는 자시전이다라고 하지요. 다음은 이제 연등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등 부처님은 바로 정광열의 또는 정광불이다라고 하지요. 과거 옛적에 출연을 해서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께 미래에 반드시 성불을 해서 호를 샤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라는 수기를 주신 그런 부처님이세요. 연등불은 제와갈라보살 또는 갈라보살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경우에 좌우의 보초불로서 과거불인 바로 제와갈라와 미래불인 미륵보살을 등장시키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세 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관세음보살님은 달리 광세음 또는 관자재 또한 관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관세음보살은 바로 어렵고 괴로운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 또 부르는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응화신으로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뜻으로서 관세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옛날에 부족함이 없는 한 장자의 집에 귀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선인들은 그 아이를 보고 자칫 부모와 일찍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들 해서 그 부모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일찍 헤어져야 한다는 그 애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이 이름을 일찍조자 이별리자를 써서 조리라고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2년여 정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그 조리보다 더 빨리 부모와 헤어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더 빠르게 애군이 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 특별 별자에다가 이별리자를 써서 별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별다른 특별한 재앙이 없이 몇 년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바로 조리가 5살이 되고 별리가 3살이 되던 해에 그 선인들의 말대로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장자는 슬픔을 뒤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됐죠. 한동안은 새엄마 역시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도 잘
따르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새 엄마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틀림없이 저 형들한테 치여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또한 집안의 재산들, 이 재산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류와 별류를 데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으로 놀러가서는 엄마 잠깐 용변 좀 보고 올게 하고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혼자 돌아오게 됐죠. 물론 장자에게는 아이들이 놀러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애써 슬픈 표정을 지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고, 장자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를 못하게 됐어요. 한편 무인도에서 단둘이만 있게 된 5살의 조류와 3살의 별리는 새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가지고 갔던 음식이 떨어지고 점점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밤중에 무서움에 떨면서 하루하루 아버지를 부르면서 찾았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폐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애원을 하고 불러도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거나 구해주는 이는 없었어요. 끝내 조리와 별리는 두려움과 공포,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조리는 동생의 손을 잡고는 눈을 감으면서 내가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볼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가 되었든 도와달라고만 하면 나는 보고 듣고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어요. 그러자 별리 역시 형아, 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많은 수행을 하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소원을 세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먼 훗날 많은 수행을 해서 각자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웠던 조리는 바로 볼관자의 세상세자의 수리음자인 관세음보살이 되셨고, 또 많은 힘과 지혜를 키워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던 이런 별리는 큰대자의 힘세자 지혜지자의 대세지보살이 되어서 중생들을 구제하게 된 것이죠. 다시 온날 서방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협시보살이 되었는데, 지금도 바로 서방정토에서 좌측에서는 관세음보살, 우측에서는 대세지보살로 계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하지요. 관세음보살은 보편적으로 아미타불과 서가모니불을 협시하는 경우가 많고, 하시는 일에 따라서는 6에서 7관음, 또 응화신에 따라서는 33관으로 형성이 되고,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을 우리는 원통전, 대비전, 관음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대세지보살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세지보살은 달리 세지보살, 즉 대세지, 대청진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는 그런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자비로 중생을 제도한다면 바로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비추어서 지옥, 악귀, 축생의 삼악도를 얘기하고 무한한 힘을 준다라고 하지요. 관세음보살은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의 화불을 모시고 있고, 대세지보살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배 병을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특징인데, 관음은 자비의 문을, 또는 대세지는 지혜의 문을 각각 표시를 함으로써 불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보살이에요. 다음은 문수보살에 관해서인데, 문수보살은 바로 문수사리보살을 줄인 것으로서 만수실리, 묘덕, 묘수, 묘길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위치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세요. 바로 비로자나불, 즉 대일렬해불을 왼쪽에서 협시하기도 하지요. 문수보살을 사찰에 모실 때는 손에 칼을 들고 있거나 사자를 타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칼은 단호하게 번뇌를 끊어버리고 사자는 용맹과 위엄의 상징이고 바로 지혜의 준엄한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라 보여지는 것이지요. 다음은 보현보살에 대해서인데, 바로 보현보살은 변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문수보살과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불을 협시하는 2대 보살 중에 한 분이시지요. 주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행의 의지, 즉 행원을 상징하는 그런 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덕과 체덕을 맡고, 보현보살은 바로 이덕과 정덕과 행덕을 맡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는 데 비해서 바로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탄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바로 행원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또 지장보살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상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우리 여러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